여러분들 그 저축성 생명보험의 개념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종신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종신보험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에 나오듯이 물통에 물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보면 이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은 캐시 밸류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아진 저축된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cost of insurance. 인슈런스 내가 30만 불을 갖거나 50만 불을 베네핏을 받는 것에 대한 cost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charge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수도꼭지는 여러분들 나이가 가면 들면 들수록 수도꼭지는 점점 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더 많은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물통 안에 물은 캐시 밸류. 틀면 틀수록 계속 나이가 들수록 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면 이 물통의 물을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종신보험 캐시 밸류 인슈런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은 어떻게 집어넣나요? 프리미엄, 뭐 매달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넣으면 이 물통의 물이 자라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인트레스트. 이자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축성이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서 물이 좀 들어갑니다. 이자를 받는 것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명보험의 종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명보험의 종류를 여러분들 미국 안에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개. 자, 그러면 어떤 에이전트가 나한테 찾아와서 보험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저분이 그 다섯 가지 종류 중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다섯 개 종류는요, 다 장점과 단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 인지를 하시면 나에게 다가오는 에이전트가 무슨 상품을 권하느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슈런스는 텀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텀 보험이에요. 텀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텀 보험은 어떤 개념이라고 본다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제가 고를 수가 있어요. 기간을. 그럼 가장 긴 게 보통 30년에서 35년짜리 정도도 있는데 이 30년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만 내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이 동안에만 내가 커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세에 이 30년짜리 텀을 들었다면 60세에 끝나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그동안 넣었던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 60대 이후부터는 어떤 커버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텀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저렴해요. 기간 안에만 무슨 일이 생겨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받는 분들을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약 2%밖에 안 된대요. 왜냐면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망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많은 어떤 리스폰서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그 리스폰서빌리티를 내 생명보험의 크기로 좀 갖고 싶은데 100만 불, 200만 불짜리 하기엔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 텀으로 100만 불을 가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38살에 100만 불짜리 35년간짜리 그 텀을 하나 가졌거든요. 87불이었어요. 좋은 건강 상태로요. 네. 그래서 100불이 안 되는 것으로 35년간을 제가 커버 받는 거니까 와이 나시죠. 리빙 베네핏도 들어있었고요.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성이에요. 네. 돈도 없어지고 또 기간도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30에서 60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60대 돼가지고 다시 이거를 리뉴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날이 가까우잖아요. 예, 우리가 죽을 날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예, 사망의 날이 좀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텀 라이프 인슈런스는 좀 젊을 때 가지시는 거에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두 번째 컨셉은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는 템포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퍼머넌트입니다. 자,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홀 라이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홀 라이프. 자, 이 홀 라이프는 아예 아까 텀처럼 뭐 30년이 아니라 아예 120세까지 혹 100세까지 이렇게 미리 스케줄을 짜놓은 거죠. 그때까지 무조건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얼마 동안 내야 되는지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돈을 지금 나의 이 나이에 한 50불 정도 피가 나가는데 200불을 내는 거예요. 왜요? 50불을 내고 150불을 저장을 해놓아서 이 150불 저장인 거에 이자가 되고 이자가 되고 쌓아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캐시 밸류인 거죠. 그 물통에 물이 쌓여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50불이 아니라 300불이 커스트로 나가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뭐에서 씁니까? 이 모아놓은 이 물통, 예, 물통의 물, 캐시 밸류를 활용해서 이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내야 되는 어떤 커스트를 그 스케줄된 기간 안에 또 스케줄된 프리미엄으로 넣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는 이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자가 보통 한 4%, 3.5에서 한 5% 정도 이자를 고정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중간에 좀 스탑을 한다거나 뭐 돈을 더 줄인다거나 something 이런 어떤 플렉서블한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fixed death benefit, fixed premium 요 파트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자가 한 3.5에서 한 5% 정도 대를 받기 때문에 이 이자가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홀라이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시작하면서 한 20년 정도가 되면 내가 넣어놓은 돈이 피 다 빠지면서도 원금 정도가 좀 사라져 있는 그런 이자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자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큰 이자는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업데이트 된 부분들이 뭐냐면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유니버설 라이프. 네. 이 우주보험 아니고요. Universal Life 줄여서 UL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Universal Life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홀라이프에서 단점이었던 플렉서블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등등이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역시 이자를 비슷하게 고정으로 4%대 정도로 이제 받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단점은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유니버설 라이프에서 이제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그게 variable universal life예요. variable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 손가락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인데 어떤 이자 컨셉을 쓰냐면 아, 유니버설 라이프 너무 컨셉 괜찮다. 예, 플렉서블하게 프리미엄을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뭐 못 낸다고 누가 뭐라지 않으니까 다시 또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자를 variable이니까 주식으로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험인데 주식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따로 하면 그 주식의 어떤 높고 낮음 이자에 대해서도 또 택스도 내시고 하시죠. 근데 보세요. 주식을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 안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생명보험 안에 아까 텍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을 하는데도 텍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르셨죠? 예, Variable Universal Life. 그래서 좋은 점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다는 거. 주식 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VUL 가지셨는데 돈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회사 이름을 받고 에이전트만 만나서 했기 때문에 아, 내게 주식인지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신데 본인 것들 한번 스테이먼 올 때 한 번씩 한번 보세요. 파이 차트가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variable universal life일 찬스가 높습니다. 단점은 그럼 뭘까요? 주식 상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VUL 통해 가지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그 캐시 밸류 활용해서 다운페이해서 집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3년 만에 든지 3년 만에 레러를 받으신 거예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레러 받으셔 가지고 지금 300불씩 내고 있는데 500불로 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것은 클로즈 됩니다. 뭐 터미네이트 됩니다. 이렇게 온 거죠. 랩스가 됩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레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님은 굉장히 당황하시죠. 나는 300불로 해서 분명히 우리 에이전트는 이렇게 이자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쓰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클로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500불로 올려야 돼? 이렇게 이제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생명보험을 300불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스탁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셨던 거예요.
예, 3년 내내. 그러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본인이 내고 있는 300불 정도로는 피가 빠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자가 받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 캐시밸류마저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이 300불만 돼서는 이분의 라이프 인슈런스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프리미엄을 올리세요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물통 기억나세요? 예, 이자가 받아지면서 물이 합해져야 되는데 이 Variable Universal Life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물을 떠서 이렇게 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주식 때문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또안 좋은 점은 그런 리스키한 팔트도 있다라는 사실. 물론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를 잘 버텨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괜히 보험 들었다가 이거 내가 낸 돈도 없어지고 아 정말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갖고 계시는 거에 장단점을 좀잘 아신다면 그렇게 좀 터부시하게 그냥 밀어놓을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유니버설 라이프인데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인덱스로 이자를 받는다. 가끔가다 제가 인덱스 컨셉 혹시 아세요? 라고 많은 분들한테 물으면 인덱스 뭐 들어봤습니다 이러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인덱스, 주식에서 인덱스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덱스는 주식 인덱스랑 다릅니다. 이 인덱스는 인덱스 이자 컨셉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에 직접 내가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봐서 이 보험회사가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자를요? 미니멈 이자에서 맥시멈 이자 요렇게 레인지 범위를 더 가지고 그 사이로만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겠다고 하는 이 주식이 뭐 5%가 올랐다. 그러면은 0에서 뭐 12%까지 주겠다라고 한다면 5%가 주식 올랐을 때 5%에 대한 캐시밸류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10%로 떨어졌다. 그러면 개런티하는 0% 이자 적용하는 거죠. 혹은 어떤 회사는 1% 하기도 하고 3% 하기도 해요. 회사마다 이 미니멈, 맥시멈 캡은 좀 다릅니다. 이자가.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20%로 올랐다. 주식이. 그러면 많이 주어도 이 맥시멈까지만 주겠다고 했으니까 12%만 주는. 그게 바로 인덱스 컨셉의 이자예요. 이 이자 컨셉을 어디다가? 생명보험 캐시밸류에다가 적용한 게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줄여서 IU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개런티하니까 좋겠죠. 주식 활용하지만 주식이 떨어졌을 때휴할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지 않으니까 아까 그 물통에 물을 떠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가 떨어져서 그건 없어서 좋죠. 예. 근데 단점은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아까 베리어블 갖고 계신 분은 20%도 30%도 다 받을 텐데 인덱스 갖고 계신 분들은 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캡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다섯 가지 생명보험 종류 드렸잖아요. 어떤 종류가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종류를 어떤 성향의 분들은 나는 고정적으로 얼마 내서 언제까지 넣으면 이게 커버가 딱 개런티로 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딱그 고정의 이자의 컨셉이 좋을 수 있어요. 홀라이프나 뭐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것들이요. 좀 주식을 좀 다루면서 난 라이프를 하고 싶다. 베리어블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주식도 활용하고 싶은데 이자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렇다고 리스크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인덱스가 좋으실 수도 있고 또 적은 돈으로 많이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텀 인슈런스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 있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르게 뭐 라이프 인슈런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사에서 주는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보통 텀 인슈런스예요. 그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떠나시게 되면 인슈런스가 이제 없어지시는 거죠. 30대 40대 떠나시면 다른 회사에서 다시 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 60대에 떠나시면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내 인슈런스를 만들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필요한 라이프 인슈런스 시기에 여러분들이 못 드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시는 인슈런스를 하나의 어떤 기본으로 해두시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인슈런스를 또 갖고 계시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재정을 관리를
프로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텍스 코드를 써가지고 이 고용주분들이 고용인들에게 텍스 공제도 받으면서 고용인들에게 라이프 인슈런스 셋업을 또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공제도 받으시고 또 임플로이들이 인슈런스를 또 받으시면서 프로텍션도 생기고 또 캐시 밸류도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암보험처럼 리빙 베네핏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세금 공제 안에 마치 IRA, 심플 IRA 셋업을 해주시듯이 그렇게 인슈런스를 활용하시는 고용주분들도 생기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Car Savers라고 해서 고용주들, 5인 이상의 고용인들을 부리는 고용주들에게는 모두 은퇴 플랜을 해줘야 되는 해주지 않으면 지금 페널티를 내는 칼셀버스가 생겼어요. 다른 주에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주분들 본인과 또 본인의 고용인들이 어떻게 하면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은퇴 플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택스를 또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생명보험의 종류를 다섯 가지를 들으셨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보험회사가 이걸 갖고 있을까요? 근데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 다섯 가지를 다 주력으로 팔지 않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뭐 아까 홀라이프만 주력으로 많이 파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인덱스가 강한, 어떤 회사는 텀 인슈런스만 주력으로 파는, 혹은 그 회사에 한 세네 가지를 팔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분은 한두 가지밖에 안 팔아봐가지고 이 경험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자기가 아주 편한 상품만 또 다루시는 에이전트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자가 스스로 좀 지혜롭고 현명하신 게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도 또 내가 원하는 상품 종류를 찾아서 그걸 갖고 있는 인슈런스 회사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계신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종류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한번 보시면 요 약점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명보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정이 저는 계속적으로 더 커지시고 더 빛나시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또 은퇴와 상속까지 가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